시작을 맡은 한기나 요세파입니다. 수지성당 베르네 성관회에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 음악회가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되어 주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장명원 토마스 신부님의 말씀과 시작 기도로 2011 베르네 성가대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성당이 17년 됐는데요. 우리 수지성당의 첫 번째 제1호 신부님이 되신 신부님께서 우리 음악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김동진 다니엘 신부님 아시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수진동 본당에 계신데요. 처음 시작할 때만 이렇게 같이 하셨고 천미사는 지하에서 이렇게 하셨던 신부님이신데 오늘 본당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신부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년 만에 이렇게 와본 것 같습니다. 오늘 삽시의 마리아 지휘자로부터 초청을 받고 수지성당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수지성당에서 음악회 하는 거 좀 이렇게 구경으로 하면서 저희도 되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곁에서 가져오면서 왔습니다. 오늘 제1회 음악회에 잘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지만 마지막 밤 3일 전 밤. 네, 그래서 원래 10월의 마지막 밤은 노래방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방은 나중에 가시고 오늘 그 대신에 미리 좋은 음악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음악 성가대회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들어오니까 너무 멋있던데요. 이 자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성가대에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인정받고 또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또 우리 서로가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더 일치된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때를 잘 찾아서 뜨거운 그 응원의 박수도 부탁을 드리고요. 잘못 찾으면 삑사리 하는데 같이 마음껏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 기도로 우리 그동안 준비해왔던 성가대 준비해왔던 또 함께 봉사하고 협조해왔던 모든 분들 모든 시간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시간 또 우리 모두의 마음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 베르네 시메온 베르네 아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Thank you.
Thank you.
Mighty Holy Spirit,
주님께 마음 드려요. 여러분과 승마대에 역사로 올 때마다 당신은 그러잖아. 다 같이 놀자. 하지만 내가
음악회 첫 곡에서 나왔죠. 큰 목소리로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라는 가사처럼 오늘 음악회가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이쯤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총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보셨다시피 순간의 사람들은 노래는 노래, 악기는 악기, 춤이면 춤 이렇게 잘하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첫 번째 음악인데 아마 두 번, 세 번, 네 번 세종문화회 관 강당에 무대를 만들어서 맡게 돼도 조금 더 손색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를 2층에서 하시고 3층 본당을 내어주신 신부님과 신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음악회를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임 신부님의 말씀과 각본으로 오늘의 음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마 성가대 진짜 내일 못 나오면 어떻게 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괜히 주님께 반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나 네, 좋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우리 성가대 단장님이 나주시자 문의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한 밤 잘 보내시고 주님의 날인 내일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마침 기도 영광성 마침 반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행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